오늘 배워볼 동작은 트위스트 점프 동작입니다. 복부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복부 쪽을 한번 스트레칭 해줄 텐데요. 바르게 선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복부와 옆구리를 쭉 비틀기 위해서 시선을 뒤쪽으로 돌리고 상체를 틀어줄게요. 자, 다시 한번 제자리로 왔다가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복부와 옆구리가 같이 당길 수 있도록 뒤쪽으로 쭉 시선을 보며 비틀어 줄게요. 자,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의 반대쪽. 자,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며 비틀어 주는데 시선은 최대한 멀리 볼게요. 자, 첫 번째 동작에서는 상체와 하체가 비틀어지면서 복부 운동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체와 하체를 반대 방향으로 뻗어줄게요. 자, 시선은 가운데 쪽으로 고정. 복부가 비틀어지는 느낌을 계속 느끼면서 동작합니다. 상체와 하체의 움직임이 반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동작에서는 상체를 비틀어서 하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동작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트위스트 하듯이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양손을 가슴 높이로 올리고 턱은 살짝 당기고, 자, 호흡을 내쉬며 계속해서 동작을 반복하세요. 자, 시선이 움직이면 복부가 비틀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시선은 가운데 쪽에 고정하고 상체와 하체의 방향이 반대쪽으로 갈 수 있게 동작을 해주세요. 다음 동작은 스탠스를 넓게 잡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세요. 양손을 머리 뒤쪽으로 위치시킨 후에 팔꿈치가 무릎에 닿는다는 기분으로 옆구리 쪽이 자극될 수 있도록 동작을 합니다. 자, 호흡 내쉬고 내쉬고. 자, 옆구리를 쓸 수 있도록 팔꿈치와 무릎이 닿는다라는 느낌으로 동작할게요. 자, 호흡을 내쉬면서 옆구리를 쥐어짜듯이 동작합니다. 오늘 배워본 운동은 유산소 동작이면서도 복부와 옆구리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허리 라인을 집중적으로 운동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동작이에요.